하루하루 참 많이 아쉬웠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보는 반려자가 되네.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줘서 미안하고 또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살아가면서 다투는 날도 많겠지만 행복한 날은 훨씬 더 많을 테니까 우리 서로를 생각하며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민서약서 신랑 이진석군과 신부 김보미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려움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도리를 따르듯 명색합니까? 네! 인생의 반려자로 베스트 프렌드로 모든 순간에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줄게. 사랑해. 2021년 5월 당신의 반려자 이진석. 잘 살아 슬기야. 진석 오빠도요. 내가 소개시켜줬으니까 예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